한 해 중 가장 멋진 달 5월이 시작된 지 벌써 2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의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기온과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의 싱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푸르른 하늘을 마음껏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이 계절만한 계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족분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좋은 음식점에 가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자녀분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을 하셨겠죠? 매년 찾아오는 5월의 행사들이라고는 하지만 매번 그 느낌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지난해엔 어린이 대공원 데려가는 정도로도 되었겠지만 이젠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작년보다 더 늘어난 흰머리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5월엔 우리 가족분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우중 작가의 산문집 불빛 여행에서 재미있는 산문작품 4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불빛 여행은 이우중 작가의 두 번째 산문집인데요. 이 속엔 산문작품 3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편을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령소리, 상사의 사생활, 국화꽃 당신, 올해도 무궁화, 이렇게 4편입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제가 선정한 이 작품들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슬며시 웃음이 배어나오게 하는 작품도 있고 가슴 한켠이 짠해지는 작품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기분 좋은 토요일 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산문집 불빛 여행 이우중 요령소리. 몇 년 전 큰 어려움에 쫓기고 있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사실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어려움은 가중되어버려 초조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물론 욕심이 화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해보았는데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후 답답한 마음에 저녁을 먹고 아파트 단지 둘레를 산책하였다. 단지 내 상가에서 나오는 붉은 색깔의 광고등을 보면서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내어서 이꼴을 당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순간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는 많은 홍보용 전단 중에서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아, 그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총각도사, 영험하다고 장안에 소문 파다. 미래를 내다보는 신기로 모든 고민 해결, 예약 필수. 나는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주소록에 등록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황과 심경이었다. 미저의 본전인데 하고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서 예약 날짜를 잡았다. 안내인은 복채를 알려주었다. 다른 곳은 보통 5만원 합니다. 저희는 10만원이고요. 그렇게 비싸나요? 한 사람당 3만원 하는 곳도 있는데 다 제 값이 있는 겁니다. 나는 복채를 비싸게 받는다는 말이 그만큼 잘 맞춘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회사 출장이 있는 날 오후 예약 시간에 맞추어 총각 도사가 사는 곳을 찾았다.
총각도사의 집은 우리 아파트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립주택 2층이었다. 거실에서 안내인에게 복채 10만 원 중 5만 원을 지불하고 5만 원은 점을 보고 나서 지불하기로 하고 순서를 기다렸다. 거실은 창측을 빼고는 좌우 벽에 온통 요란한 불화나 무속화인 듯한 그림들로 가득하였다. 그림들은 저팔계나 사오정같이 무섭고 사납게 생긴 짐승들의 얼굴을 하고 두 발로 서 있었다. 그들은 삼지창과 철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눈을 지켜든 그들의 위압감은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다. 염라대왕의 부하인 듯한 그들은 염라대왕이 손짓하면 언제든지 벽에서 뛰어내려 들고 있는 철퇴나 도깨비 방망이로 나의 머리를 때리고 삼지창으로는 옆구리를 찔러 무서운 지옥불로 던질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주는 공포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오한과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 앞 순서로 점을 본 사람이 풀이 죽어서 나오자 안내인은 나에게 들어가라고 눈짓을 하였다. 나는 도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거실이 험악하고 무서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연출되었는데 엄숙하고 온화한 기분이 들게 하였다. 방 정면을 보니 식탁 높이의 큰 탁자에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불상은 황금색으로 오른쪽 손을 들고 왼쪽 손을 무릎에 얹은 좌상이었는데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사는 불상 아래에 앉아 있었다. 40세 전후로 보이는 도사는 총각답지 않았고 그 바닥에서는 노련해 보이는 세련되고 온화한 표정이었다. 도사 앞에는 작은 교자상이 있었는데 교자상 우측으로는 사발만한 사기 그릇에 흰쌀이 가득했다. 또한 좌측에는 호두알보다 작은 종 모양의 요령 대여섯 개가 달린 기구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내가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가볍게 인사를 하자 도사는 나에게 눈인사로 답을 했다. 나는 도사의 영험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어떤 일이 궁금해서 온 것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제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도사가 먼저 이름과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물었다. 나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끝내고 도사가 눈치를 챌 만한 단서, 즉 불필요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입을 다물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사는 오른손으로 요령을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쌀 한 줌을 움켜주더니 쌀을 교자상 위로 쫙 뿌렸다. 흩뿌려진 쌀 알갱이 몇 개가 내 무릎 위로 튀어왔다. 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도사의 행동에 놀라면서 몸을 움츠렸다. 도사가 다시 오른손에 요령을 주고는 내 눈앞에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었다. 요령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나의 귀에 울렸고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절체절명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운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타계책이 궁금해서 좀이 쑤셨다. 하지만 도사의 능력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야릇한 호기심까지 발동했다. 한참을 기다린 도사는 내가 거의 입을 열 가망이 없자 선제 공격에 나섰다. 부부 문제로 오셨군요. 나는 짧게 아닙니다 하고 답을 하고 입까지 꽉 물자 도사는 움찔하더니 이번에는 요령을 나의 양쪽 귀에 대고 크게 흔들었다. 딸랑 딸랑 딸랑. 아, 그럼 자녀 문제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나의 입은 더욱 두꺼비처럼 다물어졌다. 도사는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표정이 굳어지며 상기되어 얼굴 가득했던 환한 미소가 사라졌다. 도사는 다시
쌀알을 크게 움켜쥐어 교자 상위로 쫙 뿌렸다. 첫 번째 쌀을 뿌렸을 때보다 더 많은 쌀알갱이들이 내 무릎과 가슴으로 튀어올랐고 나의 가슴은 콩알만해졌다. 도사는 내 혼을 빼고 나에게 자진하여 입을 열게 할 요량인지 요령을 더욱 세게 흔들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도사는 나의 두터운 입을 쳐다보았다. 다시 침묵을 깬 것은 도사였다. 그는 나에게 직업과 주소를 묻고는 요령을 자신의 이마 쪽으로 가져가더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연부를 중얼거리더니 승부수로 들어왔다. 공직에 계시는군요. 그러면 승진 때문에 오셨네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단호하게 잘랐다. 도사는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아니면 더 큰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는지 솔직하게 치고 나왔다. 그럼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이제 거의 도사의 영험함을 신뢰하지 않기로 하고 큰 기대를 접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제가 몇 년 전에 무리하게 빚을 많이 얻어 집과 땅을 장만하였습니다. 그 후 빚을 갚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더욱 큰 빚을 졌고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를 거듭하다가 이제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땅을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2년이나 되었는데 땅이 안 팔려서 식구들과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땅이 언제쯤 팔릴까 궁금해서요. 자존심을 구긴 도사는 침착하려 했지만 당황하고 있었다. 도사는 두 손으로 합장을 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표했다. 조용히 공손하고 진지하게 물어왔다. 말소리도 조그맣게 잦아들었다. 땅이 소재한 쪽이 어느 쪽이신지. 예, 땅은 여기에서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도사는 신기를 빌리려는 듯 요령을 내려놓더니 일어나서 미소를 짓고 있는 황금색 불상과 땅이 위치한 북서쪽으로 각각 큰 절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도사는 자존심을 되찾아 용기를 내어 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산에 가서 지성으로 기도하고 구슬하여 운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제가 정성들여 산기도를 하면 좋은 값을 받고 팔릴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손님은 미래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운도 열립니다. 나는 가망 없고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어투로 질문을 하였다. 정말 그럴까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도사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예, 운을 빌러오는 산기도와 치성꽃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나와 도사는 서로 상대의 수를 모두 확인한 듯이 각자 의미가 다른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탁자 위에서는 나와 도사의 기싸움하는 모습을 불쌍히 인자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는 기대가 무너지자 실망한 나머지 복채 5만 원 지불을 못하겠다고 안내인에게 화를 내고 도사의 집을 나섰다. 이제는 점 같은 것은 절대 안 보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다른 일로 총각도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날 때면 그 근처는 일부러 피해서 다녔다. 집에서도 총각도사가 있는 곳을 바라만 보아도 재수가 없을 것 같았으며 총각도사가 생각나면 혼자 중얼거렸다. 운 좋아하시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던 나는 그해 11월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기본 부동산 중개료 외에 500만 원을 더 얹어주고 시세보다 가격 20% 할인 가능. 나의 제안에 중개업소는 일명 작업에 들어가 땅을 매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500여 평 땅을 3억 5천만 원의 급매로 처분하고 급한 빚을 갚고 겨우 집을 지켰다. 물론 식구들이 길로 나앉는 것도 막았다.
땅을 매도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볼일로 우연히 타인의 소유가 된 그 땅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그 땅이 궁금해졌다. TV에서 살인사건 등 수사를 다루는 형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죄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죄 현장을 다시 찾는다는 습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 잠복해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TV 장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쫓기는 죄인처럼 나도 모르게 매각된 땅으로 차를 몰았다. 매각한 땅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길이 없던 맹지였던 땅 옆으로 도로가 생기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던 늪지 비슷한 땅이 대지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길을 잘못 왔나? 나는 귀신에 씌운 사람처럼 황급히 근처의 부동산으로 뛰어갔다. 아, 예, 그 땅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어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신설되었습니다. 값은 3배나 올랐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파셨으면 큰 돈을 버셨을 텐데 3배나 올랐으니 그거 적은 돈이 아니지요. 나는 집으로 오면서 총각도사가 나에게 짓거린 이야기가 떠올랐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운이 열립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급하게 세우고 지갑에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이 생각이나 저렴한 단골 포장마차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입안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안주가 나오기 전에 소주를 들이켰다. 술을 마실수록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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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눈앞에는 그날 총각도사와 내가 기싸움하는 모습을 미소를 지으면서 지그시 내려다보던 불쌍히 어른거렸다.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자 불쌍은 이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상사의 사생활. 예전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상사 전 과장의 별명은 싸움꾼이었다. 얼굴은 늘 불그레하게 상규되어 있었다. 항상 불만이 많은 표정이었는데 언제 어디서건 싸움할 태세를 갖춘 듯했다. 직원과의 대화는 까칠했으며 권위주의적이었다. 또한 민원인과의 충돌도 잦았다. 직원들은 과장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싸운다고 흉을 보았다. 과장과 직원의 싸움은 항상 과장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업무의 지적이나 훈계로부터 시작되어 욕으로 끝나는 것은 보통이었다. 격분하면 결재판이 날아가고 심하면 따귀를 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과장과 다툰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과장이 한 번은 크게 당한다는 것으로 과장에게 뺨을 맞는 등 모욕을 당한 직원들이 한밤중 어두운 골목에서 과장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는 날마다 긴장이 높아졌다. 어느 날이었다. 과장이 전화로 1층 민원실 민원인과 다투는 소리가 났다. 직원들은 무언가 더 큰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시선은 책상 서류에 있어도 귀는 모두 과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과장이 크게 소리질렀다. 내일까지 전화가설 못해!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책상으로 던지자 끊어지지 않은 저쪽 전화기에서 항의하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몇 분 후 민원인인 듯한 50대 덩치 큰 여자가 사무실 문을 발길로 차고 들어왔다. 순간 과장은 다른 문으로 몸을 피했다. 화가 난 그녀는 과장 아무개 나와 하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분을 못 이기는 듯 과장 명패 자리에 털썩 앉으며 책상 위에 있는 연필통을 내동댕이 쳤다. 직원들이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소동을 피웠다. 그녀는 일단 과장이 돌아와서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질렀다. 건물 전체가 시끄러워지자 5층에 있던 국장이 4층 사무실로 내려와 민원인 이야기를 들었다. 국장은 사무실 건너편 회의실에 숨어있는 과장을 데리고 나타났다. 과장은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고 마지못해 민원인에게 사과했다. 직원들은 굴욕적인 과장의 얼굴을 훔쳐보며 미소를 지었고 은근히 통쾌해했다. 며칠 후 과장이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했는데 얼굴에 손바닥만한 반창고를 붙이고 출근했다. 과장의 상처는 전날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생긴 것이었다고 한다. 성질 더러운 나이 많은 현장 조장과 심하게 말싸움했는데 화를 못 이긴 현장 조장이 삼겹살 굽는 돌판을 과장 얼굴에 던졌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이제 과장의 기가 꺾이나 했다. 그러나 과장의 고질적인 싸움질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과장의 싸움 상대가 될까봐 업무와 언행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었다. 나도 과장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늘 불안해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사실 나는 군에서 제대하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 업무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터졌다. 내가 맡고 있는 통신 케이블 시설 공사가 물자 조달이 늦어지면서 완공이 늦어진 것이었다. 완공이 늦어지면 전화 개통이 늦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마침내 과장은 나를 불렀다. 백지장이 된 내 얼굴로 과장의 결재판이 날아오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과장과 마주치기가 겁이 났다. 과장이 보이면 빠르게 숨거나 과장 자리 근처를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은 홀가분했다. 내 짐작에 과장이 다른 직원들과 한바탕씩 하고 내 순서가 다시 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내가 과장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다. 그것도 나의 신상 문제였다. 즉, 야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근무 시간 중에 퇴근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과장 자리로 찾아갔다. 죄인처럼 과장에게 학교에 가기 위해 5시쯤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어렵사리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머릿속에 그렸다. 과장이 크게 화를 낼 테고 그 다음은 결재판이 날아올 것이다. 나는 과장이 결재판을 날릴 때 빨리 엎드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과장의 반응은 의외였다. 광화문에 있는 직장에서 대학이 있는 인천까지 가려면 일찍 나가라고 했다. 그것도 바쁜 일만 없으면 3시간 앞당겨 오후 3시에 퇴근해도 좋다고 하였다. 나는 과장 얼굴을 쳐다보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 과장님 덕분에 학교를 가게 되어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그런 일로 자네한테 점심 얻어먹을 생각이 없어. 가보게. 하더니 회전의자를 돌려 돌아서 앉았다. 나는 과장이 안 보는데도 90도로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그 후 인사 담당자에게 과장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과장이 사무실에서 다투면 반드시 다음날 아침 과장 사모님이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이었다. 사모님은 왜? 무슨 일로 누구와 다투었는가를 물어왔다고 한다. 사모님 이야기로는 과장은 다투고 난 그날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면서 싸운 일을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30여 년이 흐른 며칠 전 우연히 내가 다니던 전현직 직원 모임에서 과장과 빼닮은 아들을 만나 과장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80살 가까운 과장은 광화문 재직 시절을 그리워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국화꽃 당신. 1960년대 중반 겨울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 오후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치며 땅과 하늘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저녁때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다음 날은 어머니 생일이었는데 우리 다섯 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19살의 큰 누님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가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지난 명절에 누님에게 이번 생일은 형편도 어려워 건너뛴다며 시골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하고 누님을 기다렸다. 누님은 집에 올 때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강추위와 눈보라까지 치자 나는 누님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접었다. 저녁을 먹고 일곱 식구가 모두 안방 잠자리에 들었다. 쥐들도 춥고 배가 고팠는지 모두 안방으로 모인 듯 하였다. 쥐들은 방 천장과 장롱 뒤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어나 나무 막대로 방 천장을 두들겼고 장롱 뒤를 쑤셨다. 그러나 쥐들은 조금 조용했다가 다시 천장에서 달리기를 하였다. 그날 나는 쥐와 신경전을 하느라 늦게 선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어머니가 누님 이름을 부르며 앞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누님이 온 것이었다. 그때 마루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새벽 3시 종을 치고 있었다. 당시 일산 철도역에서 산골마을인 시골집까지 걸어서 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누님은 마지막 밤열차를 타고 일산역에 11시에 내려 무려 4시간이나 걸려서 온 것이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과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눈보라에 마을을 못 찾고 헤매다가 눈사람이 되어 집에 도착한 것이었다. 누님은 마지로 태어났다. 사실 부모님은 아들인 형님과 나에게 노후 보험 들듯 공부를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려 하였다. 부모님은 아들들이 크면 자신들을 모시고 호강도 받겠거니 하였다. 변명이지만 나와 형의 역량이 모자랐고 어머니의 강한 성격 등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다. 더욱 나는 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효도 한번 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님은 달랐다. 누님의 가녀린 몸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놀랄 때가 많았다. 호미로 콩밭을 맬 때도 동생 4명에게는 고랑을 한 개씩을 배당하고 누님은 고랑 2개를 맡아 메었다. 두 고랑도 쉬지 않고 메어서 동생들보다 항상 먼저 끝내고 동생들이 맡은 고랑을 반대편에서 메었다. 누님은 시집 갈 때 집안이 어려워 장롱도 못해갔고 결혼 후에도 오랜 세월 가난했다. 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생일 때 돈을 드리지 못하거나 선물을 못 사오면 2-3일 전부터 친정에 와서 논과 밭일을 거두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 후 누님이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린 것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누님은 시집에서는 셋째 며느리이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가 멀다고 찾아뵈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부모님은 형님과 나보다는 누님을 더 찾았다. 성격이 정반대인 부모님은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다투셨다. 그때마다 누님은 뛰어가 부모님을 화해시켰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상가 등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겼으나 누님은 본인 지분을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누님은 지금도 부모님 묘소에 새롭게 잔디를 입히는 비용을 내며 형님이 지내는 부모님 제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론 적이 없다. 그런 누님에 대하여 우리 아내는 이 시대 마지막 효녀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 형제들 또한 누님이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지금도 동생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30여 년 전 폐결역으로 사경을 헤맬 때 누님은 매일 집으로 찾아왔다. 누님은 개소주는 물론이고 뱀탕, 탯줄 등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왔다. 그때 나는 계속 기운이 떨어지고 잠에 취해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세상을 포기하려 할 때 누님은 나에게 이야기했다. 내 애들 유치원 보낼 때도 지났는데 어떻게 하니? 빨리 일어나야 한다. 나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죽는다면 저 불쌍한 자식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그 다음 누님이 권한 약과 등산, 수지침을 맞으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다. 지금도 누님은 나와 통화할 때 세 가지는 항상 이야기한다. 밥은 먹었냐? 하루 세 끼 꼭 먹어라. 술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뒤돌아보면 사업가이며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온 누님은 때로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한때는 매혼과 같이 보안사와 경찰로부터 정치사찰을 받기도 했다. 매형이 일찍 세상을 뜨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나 늘 꿋꿋하게 감내하며 이겨냈다. 누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효도하였고 형제들을 보살폈다. 누님은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검소했으며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성당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한 누님은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며 또한 거울이었고 표상이었다. 세월이 흘러 누님 나이 70 중반이 되었다.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누님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하였다. 올 여름은 오래도록 무더웠다. 그러나 선선한 바람이 불며 이제 계절이 가을로 바뀌고 있다. 가을에는 누님을 닮은 국화꽃이 만발하겠지. 올해도 무궁화. 15년 전 그녀와 만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30년 만이었다. 고향 어른이 돌아가신 상가집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똑같이 놀랐다. 그녀는 위장병으로 고생하여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를 보고 중얼거렸다. 너무 말랐네? 라고. 나 또한 그녀가 거구로 변해 있어서 놀랐다. 초등학교 때 그녀는 큰 키에 호리호리하고 항상 무궁화꽃 같은 환한 미소를 지었었다. 그 후로 그녀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소문에는 예전 모습처럼 살도 빼고 예뻐졌으며 남편이 과일 도매상으로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되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내가 살던 고향 마을은 동북서 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였고 남쪽으로는 전답이 길게 뻗어 있었다. 전답 너머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강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흘렀다. 마을의 초겨울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여러 그루의 무궁화꽃이 지면서 왔다. 초겨울이 되면 우리는 어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어둠은 여러 형태로 왔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가 만든 산 그림자와 같이 왔고 동쪽의 초승달과 같이 오기도 했다. 어떤 날은 마을 앞 한강 하구로부터 스멀스멀 피어난 안개가 밤을 데려오기도 했다. 해가 지면 저녁 하늘에는 수많은 별과 큰 달이 은하수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 밤이 시작되고 또래의 남녀아이들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황씨 아저씨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황씨 아저씨네 마당은 마을 갑부답게 운동장처럼 넓었다. 마당에는 볏짚가리가 대여섯 개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재래식 화장실인 변소, 그 주위로 감나무, 대추나무,
무궁화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우리는 남녀 비슷한 비율로 10여 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였다. 순례는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정된다. 순례는 앞을 보고 눈을 가린 다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세 번 외치고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움직이는 아이가 있으면 잡아내는 놀이였다. 순례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을 찾으러 볏짚갈이나 담벼락 등으로 찾으러 다녔다. 놀이가 계속될수록 나는 그녀와 같이 순례가 찾기 어려운 장소로 숨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뜀박질을 잘하였다. 따라서 놀이가 시작되고 순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세 번 외치면 그녀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약속된 장소에 숨었다.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어리버리했다. 친구들과 뒤섞여 우왕좌왕하다가 그녀가 뛰어간 방향으로 뛰어갔다. 나는 그녀가 먼저 가서 숨는 곳을 알고 있었고 내가 숨을 곳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처음에는 무궁화나무와 감나무 사이에 위치한 두 번째 볏짚갈이 뒤나 볏짚갈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 숨었다. 어느 때는 대추나무 옆으로 숨었다가 들킬 것 같아 밭에 거름으로 주려고 모아둔 변소의 잿더미 옆에 숨기도 하였다. 나는 그녀와 같이 숨어 있을 때 심장이 쿵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심장 소리를 그녀도 알고 있는 듯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지만 밤은 여러 형태로 비밀스러운 것을 가려주었다. 큰 구름이 달을 가려 어둠을 짙게 만들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볏짚갈이들의 기하학적 형상이 나와 그녀의 얼굴 표정을 가려주었다. 어떤 때는 순례가 우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뛰어다녔다. 나는 그녀와 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서로 상대의 입을 가렸다. 좁은 공간, 어두움 속에서 얼굴이 붙어있기도 했다. 작년 가을 초등동창 체육대회에 갔다가 10여 년 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다. 고향에는 친인척이 거의 떠났고 마을의 절반은 사라졌다. 마을 뒤편으로 교하 신도시 연결 도로가 생기면서 집들과 산허리가 잘려나갔고 마을 앞으로는 제2자유로가 생겼다. 마을은 도로에 둘러싸인 육지의 섬처럼 볼품 사납게 일그러져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 옛날 우리가 숨바꼭질하던 환갑부 집터와 마당은 도로에 들어가지 않았다. 큰 마당이었던 곳은 대형 창고가 들어섰으며 감나무 대추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창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겨우 살아있는 꽃이 핀 무궁화 한 그루가 나를 맞았다. 남아있는 무궁화 한 그루는 온갖 상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한동안 무궁화 나무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과거의 추억 또한 흐릿해져 간다. 그러나 고향은 잊을 수가 없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거나 서쪽 멀리 떠 있는 구름을 보면 더욱 고향 생각이 난다. 올해도 고향에는 무궁화는 피어 있겠지? 총각도사의 영험함을 시험해보려고 믿을만 하면 10만원 복채 중 나머지 5만원은 나중에 주겠노라 하고 마음먹고는 도사와의 신경전을 벌입니다. 왠지 그 도사는 내가 보기에 제대로 맞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채의 나머지를 주지 않고 코웃음을 치고 나와버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총각도사의 말이 맞은 거지요?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큰 돈을 얻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도사와 신경전하는 그 장면이 코믹해서 좀 웃겼습니다. 그리고 국화꽃 당신에선 큰 누님의 넓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누님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자신이 힘든 중에도 부모와 동생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모두 참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올해도 무궁화에서는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풋풋한 열기마저 살짝 느껴지던 친구와의 추억, 그리고 10여 년 만에 찾아본 고향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 제가 살던 고향 동네를 찾았는데 내가 알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우중 작가의 산문 작품 네 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수필 또는 산문은 소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문학 형식이죠. 소설보다는 조금은 더 진실에 가깝고 작가의 직접적인 이야기에 충실하기 때문에 소설과는 다른 느낌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요일엔 가끔씩 수필 작품이나 민담 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야사를 찾아서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꾸준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있어야 용기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이 파피루스에게 해주실 응원은 별거 아니에요. 짬짬이 채널에 들르셔서 영상을 들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쉽죠? 그러면 저는 힘이 나서 더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자주 오셔서 응원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